우리 나중에 여기로 여행 가자. 디카프리오도 왔던 리조트래. 아, 왜 이렇게 실물을 못 담지? 무조건 휴양지로 가야 돼.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. 티켓 예약할까? 사고 한번 쳐? 그래, 나 근육 다 빠진다. 나중에 개고생해. 나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어. 나도 경기 말고 가본 적 없어. 선수들이 다 그렇지 뭐. 우리가 시간이 어딨냐? 그냥 여기가 리조트다, 옆방에 디카프리오가 있다 생각하고. 일로 와봐. 우리 셀카나 같이 찍자. 자, 이거 왜 찰칵 소리가 안 나냐? 뭐야, 이거 동영상 눌렀잖아, 이 기계치야. 줘봐, 어떻게 날 못 누르냐. 어? 미안. 소리 아팠지? 내 폭소리 났어. 웃어? 너 일부러 그랬지? 아, 내가 왜? 디카프리오네 휴양지 안 가서. 아이, 또 시작이야. 어딜 슬금슬금가? 이리 와. 이거 완전 딱방 각이지. 내가 또 그렇게 쉽게 잡히는 남자는 아니야. 난 그렇게 쉽게 놓치는 여자가 아니야. 잡아보시던가. 내 반응 속도 0.3초라니까? 올라 올라. 와야다. 어? 어? 이러면 곤란하지. 어? 아, 와야다. 야, 내자. 어? 어? 나 이거 무력이야. 나